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제가 작년 봄부터 가을까지 제가 이제 싹부터 열매까지 보여드렸던 당귀를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귀는 마땅 당자에 돌아갈 귀자를 제가 쓴다고 알려드렸었죠. 마땅이 원래 인간이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려준다는 그런 약재로서 이제 우리 한약에 특히 이제 보약에 빠지지 않는 보혈제로 사용되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요 당귀는 지금 보시는 이제 참당귀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외당귀가 있습니다. 일본 당귀. 우리가 이제 쌈채소집 가면 이제 쌈밥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잎이 뾰족뾰족한 아주 피치명이죠. 그거는 이제 외당귀가 되겠고요. 향이 많이 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당귀는 참당귀입니다. 이제 굵고 아주 연하게 키가 한 1m 이상 자라는 외당귀는 1m를 넘지 않습니다. 이건 1m가 넘어가는 아주 굵고 실하고 키가 큰 그런 당귀가 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일당귀나 이 참당귀를 구분 없이 그 뿌리를 이제 당귀라는 이름으로 이제 약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요거 이제 향기가 상당히 이제 독특하고 향이 진하죠.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이제 방초 향기 나는 풀이라고 해서 방초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특유의 그 한방 향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참당귀와 당귀와 그리고 천궁의 그 방향성 그런 그 성분들의 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당귀는 잎이 아주 연하고 향이 좋기 때문에 아주 고급 나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으로 이제 쌈을 싸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물조물 이제 데쳐서 무쳐서 나물로 드시기도 하고요. 장아찌를 담기도 하고요. 아주 다용도로 사용되는 아주 고급 나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먹을 걸 싸가지 않아요. 그 계곡가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피어 있는 아주 굵고 실한 이 당귀의 그 새순을 잘라서 이렇게 먹게 되면 하루 종일 이제 치반 그 입 안에 있는 침들이 아주 꿀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루 종일 아주 상쾌한 입안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뿌리는 이제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로 마실 수도 있고 술을 담그기도 합니다. 당귀는 성질이 기본적으로 이제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매운맛이 나고요. 단맛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능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보혈제, 이제 피를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동의보감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로 이제 나쁜 피를 그 제거를 하고 새 피를 이제 생겨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혈작용이 또 있고요.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심장을 강화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효능도 또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의 그 고환에 생기는 그런 병적인 그런 변화들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남자들에게도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그 배란을 촉진시켜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조성해주는 불임증에 좋은 그런 약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의 연동 운동 있죠. 장의 그 활발한 그 연동 운동을 이제 촉진시키고 또 이뇨 작용을 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뿌리의 이제 머리 부분, 그걸 이제 당귀두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혈제로 보통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 있죠. 그건 이제 당귀신이라고 하는데, 몸신자를 써서 이제 보혈제, 이제 피를 만들어주는 보혈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잔뿌리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당귀미라고 해서 혈액순환제나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꽃샘추위가 또 왔네요. 오늘 이제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내리는데, 얘네들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날씨가 추울수록 더
이제 생명력이 강해져서 좋은 약성을 보이는 약재로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살짝 왔는데 충분히 이겨낼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는 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옮기는 건데 감기를 그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열흘 안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뭐 약물들 남용, 오용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보약 재료 중에 하나인 당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